안녕하세요. 오늘도 12번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같이 랩으로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외워봤는데요, 우리 빼먹지 말고 다음 주에도 같이 하나님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